원주 발라드 황제 변진석 그리고 미친 선배 몽니 김신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선배님의 노래를 엄청 들었어요. 나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바람에서 자유롭게 나도 날아가고 싶어. 날아가는 새들과 그 소문난 변진석 왕팬이에요. 드디어 오늘 변진섭 씨와 이제 듀엣 성사가 됐어요. 어떠세요, 김신희 씨? 일단 네. 지금도 막 가슴이 뛰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 뭐 악수해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 대단한 선배님이셨어요. 아니, 그거 너무 좋았나 봐요, 김신희 씨가. 왜냐면 서로 전화를 받고 엄마에게 자랑을 하셨다고. 엄마 진짜? 엄마, 걔가 변진섭 선배님이랑 같은 무대를 서게 됐어. 엄마는 너무 좋아. 야, 김신희 씨가 이렇게 팬심을 유지할수록 정말 부담스러워하시네요. 좋아요, 좋아. 솔직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 대한민국 사람이 정말 전부 다 김신희였으면 좋겠다. 변진섭 이 정도로 좋아. 노래로 잠깐. 너무 노래요. 너에게로 또다시 로라 로라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너무 늦었어. 입맛 따시고 있는데 노래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명노래. 명노래. 김신희 씨의 노래를 쫙 이 메들리로 들었는데 소름이 쫙. 소름이 쫙. 그리고 저도 몽니 좋아하고 김신희 그 아티스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탁 선택이 됐다는 게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기회에 또 이렇게 만나서 좋은 뭐 에너지도 이렇게. 근데 또 만났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까 네. 제가 그냥 약간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몸둘 바를 좀 모르겠는데 김신희 씨에게도 두 분의 듀엣이 어마어마한 선물이지만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도 김신희 씨와 변진섭 씨의 이 듀엣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오늘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